공부하는 엄마 아빠 공빠입니다. 보증금 2천에 월세 4만원 알뜰 실버타운입니다. 강원도 홍천 고령자 복지주택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조감도 모습입니다. 1, 2층은 노인복지관으로 만들어지고요. 이곳에 경로식당을 비롯한 운동, 의료시설들이 만들어져서 어르신들께서 복지서비스를 받으실 수 있는 곳입니다. 단지 배치도 모습이고요. 동호 배치도입니다. 가장 높은 세대는 15층에 있고요. 1, 2층은 복지시설로 만들어집니다. 26제곱미터형은 원룸 형태로 만들어지고요. 36제곱미터형 주택은 방 2개, 주방, 식당 만들어집니다. 강원도 홍천은요. 서울이 이곳에 있는데 남양주, 가평, 춘천, 춘천 바로 밑에 강원도 홍천군이 있습니다. 행정구역은 홍천군 북방면 허화계리로 되어 있는데 홍천읍이 바로 옆에 있습니다. 홍천읍이라고 생각하셔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홍천군 보건소가 이곳에 있는데 가까이에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홍천군청은 이곳에 있고요. 이번에 모집하는 세대는 26제곱미터형 50세대입니다. 총 80세대 중에서 현재 17세대가 미계약분으로 남아있고요. 미계약분 포함해서 50세대를 공급합니다. 이곳은 작년 21년 10월 6일에 최초 모집을 했는데요. 계약하지 않고 남아있는 세대가 있어서 4월 8일자 공고가 난 추가 입주자 모집입니다. 원래는 이렇게 26제곱미터형 80세대, 36제곱미터 48세대를 모집했는데요. 36제곱미터형은 다 계약이 된 것 같습니다. 입주는 내년 2023년 1월에 할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보증금은 나군 일반 어르신들 기준으로 해서 보증금을 최대로 할 경우에 2026만 7천원에 월임대로 3만 9,200원입니다. 대략 보증금 2천만원에 월임대로 4만원 정도로 생각하시면 기억하시기 좋을 것 같습니다. 공급 일정을 보시면 4월 26일 화요일과 4월 27일 수요일 이틀 동안 현장 방문 접수를 하게 됩니다. 장소는 홍천군청 대회의실 본관 3층입니다. 신청 자격을 보시면 모집 공고일 2022년 4월 8일 현재 만 65세 이상이시면서 무주택 세대 구성원이시면 됩니다. 가장 중요한 요건이 무주택이시냐 아니냐입니다. 순위별로 먼저 모집을 하는데요. 1순위는 생계급여, 의료급여, 수급자입니다. 2순위는 국가유공자 등이고요.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50% 이하이신 분들이 3순위인데 대부분 어르신들이 여기에 해당되시고 지원하시게 될 것 같습니다. 소득 기준을 보시면 1인 가구 기준으로 224만 8천 원 이하이시면 됩니다. 자산 기준은 총 자산 2억 4천 2백만 원, 자동차는 3,557만 원 이하이시면 됩니다. 입주자는 먼저 순위별로 모집을 하고요. 순위가 같을 경우에는 먼저 배점 합산, 배점이 같으면 당해 주택지역, 이번의 경우는 홍천이죠. 홍천에 오래 사신 분, 그 다음 이것도 같을 경우에는 추첨하게 됩니다. 배점표를 보시면 먼저 장기 요양 등급이 있으시면 몸이 좀 불편하시면 배점에서 우대하고요. 단독 세대주 경우에 3점으로 배점을 하고요. 나이가 많으신 분들을 배점을 하고요. 특히 만 75세 이상이신 분들 최고점을 배점합니다. 홍천군의 연속 거주 기간이 5년 이상이신 분들은 3점으로 최고 배점을 합니다. 홍천군에 살지 않으셔도 배점에서만 불리할 뿐이지 신청하실 수 있다는 뜻이고요. 사회 취약계층인 경우에 수급권자나 차상위계층의 경우에 1점을 배점합니다. 이 배점을 보면은 아프신 분, 혼자 단독 가구이신 분, 연령이 많으신 분, 그리고 홍천에 오래 사시는 분을 우대한다는 걸 알 수 있겠습니다. 신청 방법은 모두 방문 신청을 해야 합니다. 장소는 홍천군청 대회의실 본관 3층입니다. 서류를 다 갖추고 오셔서 신청하셔야 됩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제가 시간 관계상 제출 서류를 말씀드리지 못했는데 공고문을 꼭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신청 자격 배점표도 다시 꼼꼼히 보시고요. 현장 접수 장소와 방법 그리고 당첨일이 언제인지 계약 방법까지 공고문을 꼭 보셔야 합니다. 궁금한 사항은 관할 사무소로 전화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번 모집은 2019년 고령자 복지주택 선정된 곳입니다. 강원도에서 홍천, 평창, 영월 세 곳이 선정됐는데 그곳을 이번에 모집하고 있는 것입니다. 2019년에 총 12곳이 선정되었는데요. 총 1,313가구를 선정한 것입니다.
화면 정지하고 어느 곳인지 보시기 바랍니다. 2020년에 선정된 고령자 복지주택 알뜰실버타운의 지역입니다. 살고 계신 곳인지 아니면 고향이 이곳인지 한번 챙겨보시기 바라고요. 2021년 작년에 선정된 고령자 복지주택입니다. 화면 정지하시고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 위에 지역별로 어디에서 하는지 또 파트별로 어떻게 선정하는지 자격, 선정 방법, 선정 노하우, 소득기준, 자산기준, 공빠TV에서 자세한 영상으로 올려놓았습니다. 함께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강원 홍천 북방 고령자 복지주택인데요. 26제곱미터 50세대 추가 입주자 모집입니다. 4월 26일 화요일과 27일 수요일에 현장 접수 진행되고요. 이곳은 지역 제한 없이 전국 어디서나 접수가 가능한 곳입니다. 자산이 2억 4천만 원 이하이시면서 무주택자이신 어르신들께서는 노후 주거지로서 좋은 곳입니다. 공빠TV와 함께 행복하고 건강한 노후를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